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다섯 분께 제가 사용한 디크로닉의 나노밤 나노 워터 왁스를 추첨해서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은 시간에 세차장에 왔고요. 예, 요즘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안전하게 무탈하게 또 슬기롭게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세차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그 세차 전에 물을 좀 뿌렸어요. 좀 고압 세차를 했는데 보시면 물이 이렇게 좀 흥건히 있죠. 비포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압 세차해서 뿌리고 나면 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일단 좀 세차를 마쳤고요. 일단은 좀 물기를 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닦았고요. 지금 디트로닉스에서 나노밤 프리미엄 워터 왁스, 흔히 말하는 발수 코팅제인데요. 발수 코팅제를 주셔서 한번 세차 후에 도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전과 후, 처음에는 보셨던 것처럼 물방울이 상당히 많이 맺혀 있었는데 발수가 얼만큼 잘 되는지 한번 제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친절하게 고무 장갑까지 주셔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도포를 했고요. 고압수로 한번 물을 뿌려볼게요. 그래서 전과 후가 얼만큼 발수 코팅이 잘 됐는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고 좀 다른 거는 아마도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져 있어요. 제 차가 지금 유선형이 아니라 SUV여서 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최초에는 물이 이렇게 좀 흥건히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고요. 전후를 보면 후드는 확실히 발수 코팅이 좀 잘 돼서 이렇게 물방울이 후드도 떨어졌어요. 또 이렇게 또 세차장이 새벽에 지금 또 이렇게 또 와주셔서 차에다가 한번 차 관리를 또 워낙 잘하시는 분이 협찬해주신 디트로닉스의 나노밤 프리미엄 워터왁스를 제 차 말고 또 지인분 차에도 한번 도포를 해봤는데요. 워낙 또 차 관리가 잘 돼 있는 차여서 지금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밤 워터왁스를 프리미엄 워터왁스를 한번 그 꼼꼼하게 도포를 했는데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번 뿌려주시죠. 네, 뿌리겠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물이 묻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보다는 물 좀 방울방울 이렇게 방울방울 맞춰서 손으로 이렇게 후룩하면 떨어질 정도로 한번 닦아주시겠어요? 원래는 그러면은 물기 닦을 때 막 이렇게 미트질하듯이 비벼서 닦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극세사 타월이에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안 누르고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물기 제거가 돼요. 기존에 그냥 세차 마치고 나은 상태보다는 확실히 물기 제거라든지 발수 코팅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디크로닉의 나노밤 워터왁스, 프리미엄 워터왁스로 세차 후에 최종 마감을 했는데 최초에 세차 전에 고압 세척수를 뿌렸을 때 비포의 모습과 세차를 마치고 나노밤 나노 워터왁스로 마지막 마무리했을 때 상태를 보면 확실히 도장면과 물이 좀 분리된 듯한 느낌, 드라잉 타월로 닦았을 때도 훨씬 더 잘 닦이는,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할까요? 또르륵게 굴러간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잘 세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다섯 분께 제가 사용한 디크로닉의 나노밤 나노 워터왁스를 추첨해서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